원래 나 집에서 물대고 시원하게 만든다고 나 원래 이렇게 뿌려 좀 덜 있게 익히는 물을 계란을 날계란 넣고 그러면 날계란 넣고 브런치처럼 뭐라 해야 되나? 나 스크램 생각했거 스크램블처럼 면을 덮게 그다음에 버터치즈 막 콜드 그런가 아니면 아 이게 스포트 치즈는 안 드실 거예요? 여기다 또 치즈를 넣어주세요. 얘는 계란이 올릴 거. 아니요, 차라리 그냥 여기다 계란이랑 얘를 한 다음에 얘 양념을 조금만 넣어가지고 매콤한 거. 오, 그것도 괜찮네. 매콤한 맛만 치면 맛만 괜찮다. 매콤한 향만. 이것도 괜찮아. 맛있잖아, 양념이 없어. 치즈는 안 튀긴다, 내가 보다. 나도. 치즈 좋아하시나 봐요? 네, 아니, 예전부터 해서. 뭐라도 먹고 싶은데. 음식이 안 만드신 거 드시네. 나는 진짜로 이거에다가 원래 나 집에서 그 시원하게 만든 다음에 난 원래 여기다 마요네즈 뿌려 먹어. 진짜? 난 원래 몰라. 계란은 날계란 뭐하시나? 아니 진짜 원래 난 그렇게 먹어. 음식 만드는 거 아니야? 이 면을 두 개 다 뿌린 거 같아. 그냥 섞을 수 없어. 매니저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심사 기준은 점수를 정해주셔야 되는데요. 맛 50, 그리고 그 특별한 그 레시피, 예술성 50. 그래서 진짜 50, 50 점수를 매기신 다음에 합산 점수로. 네. 비주얼도 포함입니다, 예술상. 비주얼은 그럼 저희 팀이 이겼네요. 약간 여기 뭐 어떤 원리죠? 이거 물 좀만 더 넣어서 끓여야 돼요. 왜? 아니 카메라 이렇게 등지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아. 끓일만 되세요. 다 들고 가야 돼요. 네. 여기서 제가 잠시만 저희 요리 하나 준비하고. 참치. 약간 조금 한 2분 20초 정도? 계란 날계란 아니요 먹을만하게 할 거야? 아니면 약간 특이한 거 약간 신비로운 맛을 줄 거야? 아니 무조건 특이하게 무조건 특이하게? 완전 특이하게 계란을 여기다 이렇게 푼 다음에 후라이처럼 이렇게 딱 한 다음에 이렇게 딱 돌리고 여기다 라면 딱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어 기대가 없어 안돼 기대가 없어 포즈 못해줄까? 그게 안 될까? 안 될 거야 가장 중요한 거 우리 가장 중요한 거죠 뭐죠? 물을 빼는 타임. 몇 분이죠? 2분 20초 정도. 2분 20초요? 아니요. 1분 40초. 1분 20초. 왜냐면 계란을 넣으면 되죠. 이거 8초만 되면 되게 맛있는데. 8초만 데워볼래? 3초. 약간 치즈가 남는 게 있어요. 그럼 데울까요? 예, 이제. 거기다 약간 치즈를. 익었어? 안 되지. 총이잖아. 나 날개란 날개란 뭐 하는 거야? 날개란 자기 머리로 깨려고 해 봐. 아 준비가 잘해? 음식으로 하나가 나 뭔가 딱 오는데? 신뢰가 있는데? 계란 하는 게 이렇게 멋있는 주제야? 형제 셰프가 다 손어? 오 멋있어 멋있어 야 진짜 멋있다 여기 셰프만 요리합니다 저희는 셰프만 요리합니다 네 좋아요. 네, 첫 번째 순간 어떻게 될까요? 와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이거 느낌 좋아요. 빨리 이거 괜찮은 거 같아. 야. 이거 안 돼요. 같이 돌리면. 같이 해요.